전라남도 교육청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반랑대학교와 언어와 역사, 문화예술에 대한 상호 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황영재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만 1,588명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며 부모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반랑대학교와 교육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언어,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활발한 상호 교류를 추진하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남교육청과 반랑대학교와의 업무 협약 체결이 양 기관 교육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교육 교류에는 전남도 다문화 학생들이 사절단으로 참여해 전문적인 통역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장구 가야금 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하반기에 100여 명의 다문화 학생을 엄마 나라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예정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벅시TV 뉴스 황영재입니다.